서울시가 우기를 앞두고 오는 10월까지 5개월 동안 여름철 풍수의 안전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침수에 취약한 지역에는 방제 시설물을 확충하고 안전 점검을 강화합니다. 풍납동 일대 하수관로를 고치고 공안 펌프장과 용답동 답심리 일대 펌프장을 증설해 하수관로 개량 공사를 마쳤습니다. 다른 침수 취약 지역인 신월 지역과 도림천, 강남역 일대도 연차적으로 방제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하수관로와 빗물받이 등 취약 지역에 설치된 시설은 우기 전에 청소하고 공사장의 배수로는 5월까지 정비합니다. 지하주택처럼 지대가 낮은 침수 취약 지역에는 물막이판과 역류 방지 시설 등을 추가로 보급했습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각 구청과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행동 매뉴얼도 만들었습니다. 경찰과 소방, 군부대는 물론 민간 건설사까지 협력해 유사시 긴급히 인력과 장비가 동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 300곳에 대해서는 다음 달까지 모든 정비를 마무리합니다. 만약 산사태나 제방 붕괴 등 특정 지역에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장 지휘소를 운영해 현장에서 모든 대응과 복구 관련 지휘를 총괄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는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풍수해 포럼을 운영하고 외부 방재 분야 연구소와 협업할 예정입니다. TBS 류밀희입니다.